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를 움직여서 좋은 눈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퍼즐 게임인 것. 이쁜 똥이라뇨. 이렇게 소코반에 서순을 더했다. 이중 서순 게임. 괜찮아 보이죠? 누사람 안아줄 수도 있다고. 백허그. 프론트허그. 아, 이것도 해야 돼? 서순에 서순을 더한 게임. 으아! 야! 언두 지원, 갓겜. 이렇게 허그도 해줄 수 있다고. 마음씨 따뜻한 게임인걸. 굳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양한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한번더 굴려야 되나 본데? 아씨. 안 되네. 이게 최대였구나. 그러면은. 야, 저게 최대라고? 3단만 돼. 그러네.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돼요. 되겠다. 아닌데? 제일 큰 거는 한번더 움직여두게 되는구나. 아직 생각을 고쳐 먹지 못했어. 다비드, 사라. 사라 캐리건.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코반 아씨 야 비켜봐봐 아저씨 비켜봐요 아씨 어떡하지 깼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라 남자였어? 아니지 두 사람은 남녀 구분이 없지 케이트 스테이지에 이름 붙여놓은 거 재밌네 으아! 조작감이 살짝 이게 이동을 너무 느리게 해 그게 살짝 아쉽구만 이런 게임은 바로바로 움직여주는 게 조작감이 더 괜찮은데 쓸데없이 캐릭터 귀엽게 만들겠다고 걷는 모션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위로 이걸 올려서, 아, 이런 거랑도 상호작용이 되네. 걷어 찰수 있다. 야, 방패! 방패라고!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세 칸, 끝났죠. 호다닥, 호다다닥, 호다닥. 윌리엄, 루이지, 마리오도 있나? 설정. 음향 전체화면 초기화. 회사 소개. 어허. UI도 귀엽네. 케이트. 고학력 눈사람. 아, 실수했다. 이거요. 프라임으로 받았더니 얼마인지 잘. 게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올린 거는 못 움직이나?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건 또안 되네. 저건 왜안 돼? 아이씨. 해볼 만한 게임이죠. 앉아서 쉴 수도 있음. 이것도 안 밀어지고. 가운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랭이 떡. 아, 일단 이렇게 하면 깨긴 깨네요. 가끔은 막 움직여 보는 게 쉽게 될 때도 있지. 루이지. 셀리. 큰 공을 어떻게 옮기지? 이걸 옆으로 빼놓고, 이걸 여기로 올린 다음에, 처음에 저거를 밑으로 빼놨어야 했나? 근데 이렇게 해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 되나? 아, 이게 돼? 이러면 아까 깬 거잖아. 젠장. 아까 깬 것이었는디. 그러면은 맨 처음 했던 것처럼 하자. 에스토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옆에 여기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깰 수 있을 텐데. 한 단계 끝나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수 있나 보다. 셀리는 왜 애꾸야? 저게 망원경이 아니라 박격포라면? 거울은 더안 합니다. 더할게 없는데. 밑에 맵이 안 열려 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저거는 풀고 있으면 되겠지? 불쌍하다니요.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요거 하나를 크게 굴리고. 데르가나님 반갑습니다. 아씨, 막혔네. 케빈, 레베카, 굉장히 심심한 저승 퍼즐 게임입니다. 레베카, 나비도가 생겼어. 크리스. 어떻게 하지? 두 개는 할수 없는데. 이게 되나? 아, 이렇게. 아씨, 실수. 아닌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극적, 극적. 필요한 건 종과 프리즘이었다. 나무한테 시비 터는 중. 방금 됐다고요? 어떻게? 이 게임 훈수둥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지? 님들이 말한 걸 님들이 읽어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요렇게. 이게 채팅을 읽으면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가끔가다 틀린 말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혼란이 가중될 때가 있음. 여기는 맨 위컷만 쓰는 맵인데. 어떻게 이게 옆칸으로 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아예 실패자. 그러면은 가운데 거는 일단 오른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 거도 오른쪽으로 못 가고 왼쪽으로만 갈수 있지. 그러면은 맨 왼쪽 거 움직이는 게 문제인가? 일단 이거랑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맨 왼쪽 거를 차라리 이게 중간이어야 되나? 이런 느낌인가? 아닌데 뭐라도 하나를 옮겨 놓으면은 그 옆에 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밖에 없지 않나? 제일 왼쪽 걸 크게. 제일 왼쪽 거를 제일 크게 만들면은 다른 거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제일 크게 만들려면은 두번 눈을 묻혀야 되잖아요. 세 번째 거를 왼쪽으로 하고 가운데 거를 세 번째에 올려서 맨 오른쪽에 제일 작은 거를. 으흠. 그렇군. 테스트 천재임. 아니 이거 왜안 되냐? 메리. 저거 메리냐 말이냐 말인가 저거는? 두 마리 치킨. 퍼즐 참 재밌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했다. 끝까지 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걸 중간 걸로 만들어서 넘긴 다음에 이걸 올리면 끝입니다. 줄리안 리본 맨거 귀엽네요. 이거는 결국에 두 칸을 밀어야 되나? 두칸 밀면은 몸뚱이가 안 되는데. 근데 두 칸을 안 밀면 움직일 수가 없어. 일단 두칸 밀어볼까? 아, 여기다가 놔두고 옮기면 되겠구나. 재수들 IQ 종합. 프리아라고 해야 되나? 프레아? 잭과 질. 아니 뭐두명 같이 있어. 건방지다. 누 사람 주제. 누 사람 뽑아버려. 두 명이 더 빡세긴 해. 건방지게 두 사람 주제에 커플이라니. 더 리퍼. 제시카 아멜리아. 아멜리아 남자 둘이네.
위아래로 봐야 되나?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제시카. 저맨 밑에 있는 게 들렸지? 잘못 눌렀구나. 재시작 안 되는 줄. 중간에 없애는 거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했었나? 하나를 안 넘기면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두개다 옮기려면은 자리가 없네.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다. 여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됐다. 제시카, 아멜리아. 시니시아, 미카엘. 여기다가 개발진 이름 같은 것도 붙여놨을까? 가운데 공이 다 막혀있네. 끝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어쨌든 한 곳을 들어가려면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필수적이잖아. 눈사람 만드는 퍼즐 게임입니다. 반대로 했네. 얘를 먼저 키워야 돼. 얘를 중간 걸로 만들어주고. 일단 얘를 빼놓고 얘를 큰 걸로 만든 다음에 이걸 옮길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됐다. 미카엘 코털바 코털은 있는데 코는 없네. 게임이죠. 아마도 한 개는 밑으로 빼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2단 상태에서는 합체가 안 됩니다. 한 개는 밖으로 빼야 될것 같긴 한데, 한 개를 밖으로 빼려면 한 개는 저기다가 2단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데, 저렇게 되면 게임 오버지.
이렇게 빼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거의 다 됐다. 아직도 해야 될게 남아있네. 여기다가 이거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해야 돼. 라우렌. 저거 맥도날드 도널드 아니냐 저거. 아담 로날드. 두 개짜리를 움직일 방법이 있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두 개짜리를 어떻게 움직이지? 눈 밖에서 두 칸만 움직이면은 바로 세 칸짜리 되는데. 극적. 아, 요런 식인가 보다. 그냥 작은 눈사람 만들면 안 될까? 뭐야, 시작 이거였어? 아까 이걸로 시작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었어? 버그네. 대부분입니다, 버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안 되네. 여기다가 세 개짜리 올리면 되겠다. 아닌가? 아, 됐네, 됐어. 다 했네. 아담, 보이지 않는 손. 나 저거 밑에 나비
진짜 모니터 앞에 벌레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뺄 방법이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세 개짜리를 넣어둬야 돼요? 아닌데, 세 개짜리는 아, 이러시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앨리스. 알렉스. 알렉스? 네, 많이 들어본.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아니네. 된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 이거 방법이 없나?
됐다. 알렉스, 저거 속눈썹이냐? 여기서 버튼 하나 더 누르면 수플렉스 하면 재밌겠다. 계속 안고 있으니까 클로즈업 되네. 누 사람 녹는 거 아뇨? 지금 누 사람을 체온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아, 수플렉스 하는 DLC 있으면 바로 산다. 어떻게 3단을 만들지, 이 맵에서? 3맵? 저거, 3단 제일 큰거 만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가운데 거 움직이는 거 말고는 3단을 만들 방법이 없어. 중아 예전에 셀레스테 사놓고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켜서 해봤는데 원다시에이 노데시하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예 에스토나님. 손목 나가는 줄. 에스토나님 감사합니다. 왜 DTS가 끊어졌다가 나오지? 진짜 노데시 황달 겁나 어려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노데시 할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운데 거를 올리는 거 말고는 3단을 만드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까진 맞는 것 같아. 이거 맵을 딴데 왔다 갔다 해야 되나? 3단 저거 제일 큰 눈을 어떻게 2단을 저기로 올리지? 2단? 벌떡. 복숭아대님 반갑습니다. 헬렌. 롭, 제임스, 매튜, 홈 매튜. 매튜, 홈 매튜. 셋이나 만들어야 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한 사람당 눈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발판은, 쓸수 있는 눈발판이 정해져 있어. 하나라도 더 먹는 놈이 생기면 안 돼.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옆집 와자씨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와우,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과를 하신다고요? 무엇이지? 롭. 아까 사이드옴님이구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2개 올리고,
하나 더 쌓아서 망했다. 이거 어디서 잘못됐지? 방금 두 개짜리 만들 때 여기서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편안. 힐링 게임. 제임스. 돼지. 돼지 모자. 돼지 같은 놈. 돼지 녀석. 토끼. 매튜. 얘네들은 왜 모자로 때우냐? 개성이 없잖아. 프리실라. 아, 맞다. 얘 길막하고 있다. 비켜, 임마. 이건 왜 이렇게 쉽게 생겼으면서 어려울 거 아니야? 딱 봐도 안 쉬워 보이죠? 수플렉스 간절합니다, 지금. 플렉스 DLC 삽니다. 길이 하나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예요. 야씨, 어떻게 하지? 관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지 이게? 외국 게임이라서 망했네. 머리, 몸 이렇게 2등분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밑에서 시작할 수 있네. 야, 이렇게 잠깐만. 밑에서 오니까 졸라 쉬운데. 낚였다. 속았다. 속았다. 날 속였어. 프리실라 이 녀석. 밑에서 왔어야 했네. 미어캣은 속았습니다. 동실, 동실.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자. 두 칸, 한 칸, 세 칸. 제일 큰거 만드는 게 문제인데. 양쪽 대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위아래로 교차하는 맵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짜리 저것 벤입니다. 저 마지막 한 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세 개짜리를 어떻게 굴려가지고 다른 애들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도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한 단계 남았는데. 이러면 일단 실패네. 지금 거는.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눈 하나만 지우면 되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밀어넣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 눈 개수가 맞으니까 그냥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올리지? 서순 지금 서순 헷갈리고 있음. 아, 서순 게임. 벤 브로드. 아, 이 게임 왜 자꾸 출구막힘? 아니,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출구 옆에 하나 또 있으니까. 그보다 이거 어떻게 올리지? 이걸 밑으로 놔둬야 되는구나. 아닌데. 얘를 어디다 치우지? 이거 치울 자리가 없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씨,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됐다. 아이, 귀찮아. 아씨. 길 가다 털썩 앉아버리네. 저벅. 아이, 밀지 마. 비켜요, 아저씨. 윌로우. 누가 여기 두 사람 났어? 당장 치워.
한 개짜리 어디서 구하냐? 한 개짜리. 민소력 78님 반갑습니다. 이걸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고. 아니네. 제일 작은 걸 구할 방법이 없음. 한 단계 레벨업한 수쿠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를 하나 치워놔야 되는 건가? 아씨, 잠깐. 윌로우 마법사 모자 조알 리차드. 이것도 한 개짜리가 문제네. 일단 저맨 왼쪽에 있는 저것 때문에 두 개짜리랑 한 개짜리는 저기다가 가줘야 돼. 근데 두 개짜리를 저기까지 보내는 길을 만들어 줘야겠지? 두 개짜리를 저기까지 가주려면 어쨌든 필연적으로 큰 눈덩이 가지고 저거를 좀 치워줘야 될것 같아. 눈을 안 치워주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걸로 일단 눈을 치워보자. 이거 막혔는데. 실패했는데. 디지몬님 반갑습니다. 저맨 끝에 있는 게 문제네.
일단 얘를 구석탱이에 몰아두고 두 개짜리를 여기 가져와서 여기다가 올리고 저 남대 하나를 넣으면 되겠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건가? 얘를 밑으로 내리고, 이걸 위로 올리고, 이런 식인가? 아이고, 실수. 잠시 뇌정지 살짝 오는데. 이게 이제 다 됐는데 서순이 틀렸어. 서순이 틀렸어. 이게 방향이 틀렸는데 지금 살짝 머리가 복잡해서.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저게 같은 위치로는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아침 좀 뇌정지 와가지고. 리차드는 왜 전투모 쓰고 있냐? 끝인가? 해치웠나? 아, 옆에, 바로 옆집에. 이게 마지막인가, 혹시? 엥?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돼요? 잠시만. 이쪽으로 빼는 건가? 이쪽으로 빼는 건가 본데? 근데 저기까지밖에 못 빼. 근데 일단 저쪽으로 빼는 것까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거 어떻게 저걸. 일단 저거를 중간까지 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밀어? 3단이 구석에 박혀야 돼. 2단이 박히면 안 되고. 근데 2단을 2단? 2단이 구석에 빠지면 되는데. 이 상태로 2단을 놔둬야 될것 같은데. 아, 이 상태로 2단 아닌데. 2단이 여기서 한 칸이라도 움직이면은 아, 일단 3단을 저 구석탕에 박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되나? 이거 움직이시나? 아, 되네. 다 했네. 다한거 맞나? 맞겠지, 뭐. 이거 클리어인가, 이제? 끝인가? 파울. 파울이라고?
아우, 쟤는 눈알이 맛이 갔어. 입맛. 아, 잠깐만. 이거 축소 안 되냐? 야, 어디야, 저기, 잠깐만. 축소 안 돼요? 축소 좀. 아씨. 입구막이 고수만. 야, 비켜임마. 야, 잠깐만. 미쳤습니까? 스노우 휴먼. 다시 눈덩이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나? 여기서 그냥 안 풀고 나가는 거임. 눈덩이로 분해되었다. 내 자식들. 제가 이렇게 많은 눈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뿌듯. 모두가 제 자식입니다. 유키바나님 반갑습니다. 자식들. 저희 산산이 분해된 애들도 있네요. 올클 예 디 엔드 이이 응? 야 뭐야 진엔딩 있음 이거? 사실 충격적인 반전 있나? 어어어 뭐임 지옥인가? 눈사람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이제 눈사람들이 내 머리랑 몸통이랑 내 머리 가슴에 굴리면서 저렇게 게임함. 호달달달. 뭐지? 아까 저기 왼쪽에 오브젝트 있던데 거기로 가는 건가? 0%.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뭐지? 흥미진진한데. 치명적 유해물. 여기서 반전이? TMC였던 거임.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위랑 아래가 연결되어 있군. 가뿐하신데. 뭐지? 아까 저 위치로 가볼까? 왜 0%라는 거지? 93%? 저 분해된 애들을 다시 맞춰야 되나 본데? 아씨, 어떻게 했더라 이거?
얘 때문에 100%가 안 떠. 사실 실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아서 눈사람을 만들며 그들을 기리고 있었던 거지. 언제 영화화 되죠? 아씨, 아까 깼는데 왜또 해야 돼? 아니, 제작사 임마. 아이, 씨. 게임 위탁으로 만들래? 눈으로 맞을래? 아, 머리 쓰기 귀찮다. 아씨, 머리 쓰기 귀찮어. 깼던 거또 깨라고? 그런 건 항아리나 시키는 거야. 네가 항아리야? 항아리 같은 게임 들래? 아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 한칸더 빼야 되는데. 한 칸만 더 빼면 되겠다, 여기서. 그러면은, 눈덩이 3개짜리 여기서 하나만 더 지우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되나? 아닌데 어디서 잘못됐지? 아, 했던 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의욕 확 떨어지네. 여기서 하나를 더 지워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를 더 지워서 클리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이 막힌다. 모니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산화반전?
이런 방법이 땡. 난 간다. 자식들아, 꺼져. 마지막 스테이지 해보자. 진짜 여기 공동묘지였던 거 아니야? 주인공이 그들을 기리며, 응?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숙연. 빨리 다음 스테이지 주세요. 주인공이 사실 미쳐가지고 시체 조립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호달달달달. 디엔드? 아,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0%. 그건가? DLC 예고인가? 다한 건가? 그러면은 예, 재밌었고요. 힐링 게임이었던 것. 그렇구만.